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준비하기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노끈 다이어트를 요즘 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노끈으로 내 허리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돌려서 재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매주 일요일도 좋고 한 번씩 허리 둘레를 측정해 보면 조금씩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쾌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잠시 방심했는데 몸무게는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허리가 갑자기 2주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끔찍한 현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지방과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면서 지방이 늘어나면 몸무게가 변화가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도 노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중계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배를 홀쭉하게 하고 하시면 절대 안 되겠고요. 힘을 충분히 뺀 상태에서 내 배가 최대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노끈으로 그 길을 재놓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다이어트의 시작이다. 노끈 다이어트 잊지 말아주세요. 다이어트 모니터링하는 방법들이 요즘 어플들이 되게 좋은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그리고 사진에 자기가 있는 것들을 올릴 수가 있고 다른 다이어트들과 약간 페이스북 하듯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서로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칼로리를 계산해주는 그런 어플들도 있어서 친구들이 함께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런 어플들을 이용해서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식습관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이어트의 80%는 먹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맵자 튀국, 맵고 짜고 튀긴 음식, 국물에 밥 한 사발 말아서 드시는 거 전부 다 좋지 않은 식습관이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저는 정말 밥 한 공기 딱 요만큼만 먹는데 왜 살이 찌죠? 하시는데 그분은 밥은 1인분, 반찬은 3인분을 드시는 분이에요. 반찬을 식당 가서 계속 리필해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1인분이 아니라 3인분이 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식 반찬 중에도 칼로리가 많이 나가는 반찬들이 있습니다. 어묵, 볶음 이런 거. 그래서 나의 식습관이 어떤지를 잘 점검해보고 내 식습관의 어떤 문제점들을 잘 판단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본인의 식습관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면 저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면 그 위험 요소를 즉각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생활습관이죠. 생활 속에 다이어트를 할 수 있죠. 운동할 수 있죠. 꼭 운동을 뭐 어떤 체육관에 가서 해야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일단 최대한 마트에서 멀리 차대기, 그리고 걸어다니기, 그리고 되도록이면 앉아있지 않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습관이고요.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살이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생활 속에서 나의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에 장애가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 또 다이어트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이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제일 중요한 게 땀이 나는 겁니다. 근데 2시간을 설렁설렁 걷고 뭐 나무에 등을 계속 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은 사실 유산소 운동이 아니거든요. 짧게 30분만 운동하더라도 몸에서 땀이 나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 중요한 거 아시죠? 유산소 운동만 해서는 살 빼기 힘들다.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함께 해서 근육량이 늘어나고 지방이 빠지는 효과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도 전문가와 상의를 할 필요가 있고 PT 선생님을 꼭 저는 권장드립니다. 건강검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만하신 분들은 일단 고지혈증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시고요. 고혈압, 또 어떤 분들은 심장병, 당뇨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지는 않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 질환이 있다면 운동이라든지 또 식이습관에 굉장히 큰 제약이 생길 수 있고 또 질환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꼭 체크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식단, 뭐 기본적으로 간단하죠. 칼로리는 일단 줄여야 되고요. 단백질의 양을 늘리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그런 식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 식단 짜기는 다음 시간에 열심히 한번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친구와 경쟁적인 다이어트, 또 생활 습관의 변화를 같이 경험할 수 있고 음식에 대한 어떤 정보를 또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친구를 구할 수 없다면 어플 안에 또 친구를 만나셔서 친구들과 좋은 정보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이어트 준비하기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다이어트를 잘 준비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겠죠? 마음으로 하는 행복한 다이어트 함께 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